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청년 위원장 이동구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달란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 재롱 보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현존하는 출산과 육아 보육을 위한 정책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못 하는 현실에서 출산 후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는 청년에게 돈을 벌지 않았던 대학생 시절에 떠안았던 부채는 큰 족쇄임이 분명합니다. 그 부채를 해결해야지 결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부채 문제가 해결된 청년은 이제 결혼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비용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적용되어야 할 정책은 바로 주거정책입니다. 주거비용을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면 결혼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의 문제가 해결된 청년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려는데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육아와 보육에 들어갈 비용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 들어가는 비용은 2016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달 평균 107.2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만 국한해서 본다 하더라도 평균 87만 원이 소비됩니다.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여만 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들어가는 시간도 문제입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현실에서 아이를 누가 길러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없는 살림에 베이비시터를 구하면 그 급여가 본인이 받는 급여와 거의 맞먹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육아 도우미 파견 업체를 취재한 내용인데 중국 교포는 주 5일 근무에 180에서 190만원이고 한국인은 주 5일에 230만원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겁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용품의 비용을 해결하고 현재 보육시설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시설들을 확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국가가 풀어내지 못하여 출산이 저해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누가 지킬 것이며 우리의 경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결국 또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통해 행복해 할수 있는 그 권리 말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국가가 정책으로 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결혼이란 개인과 국가의 안정이란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출산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먼 훗날이 아닌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청년의 수와 청년 문제는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책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이 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 출산 보육 정책들은 후보의 공약성 정책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리한 정책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시행되기도 힘들었으며 지속되기도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오래도록 지속이 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민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공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청년 출산 정책의 해법과 그에 따르는 재연 학부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부채 이자 동결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새날 청년부채 연구위원장 백사무엘입니다. 평균 대출 4천만 현재 대한민국은 절망과 포기의 청년부채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국가는 무한 경쟁 사회를 촉진하고 양극화를 방치하여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국가를 위해 출산하라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사회적 폭력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19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소년에서 청년이 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로써 청년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8,500만 원의 비용 중 많은 부분을 학자간 대출로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25.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은 기존의 대출을 갚기는 커녕 생계의 문제로 빚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856만원. 든든 학자간 대출에 상한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나 10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이 기준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생계를 위하여 182조에 이르는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서른을 앞둔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청년들은 남은 빛과 다쳐버린 취업문에 의해 신용 없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용돈 받아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고금리의 이산금융권만이 남아있습니다. 27.9%에서 34.9%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청년들만 해도 5만 명을 넘습니다. 이에 아직 30대도 되지 못한 20대에 불과한 청년들이 파산 직전이 되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그 수만 해도 1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삶 속에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더큰 빚을 지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막대한 양의 빚을 짊어지고 출산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부채는 출산 포기의 시원적인 원인입니다. 국가는 출산 포기의 가장 시작점에 있는 문제인 청년부채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원금 상환을 위한 한시적 이자 동결제도 그것이 바로 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원금 우선 상환을 위한 한시적 이자 동결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0%로 동결시켜줌으로써 원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원금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했더라도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기존의 비에 밀려 또 다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고 당장 부담해야 되는 부채의 절대적인 양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청년들은 출산을 출산 계획을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 우선 상환을 위한 한시적 이자 동결 제도의 대상자는 19세에서 35세 청년 중 취업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이며 특히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이 예정된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은 빚을 갚아내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의 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서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시료를 거두어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원금 우선상환을 위한 한시적 이자동결제도의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은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너무 적은 기간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며 너무 긴 기간은 경제 규제로 인한 시장의 위축 및 왜곡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기에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원금 우선 상환을 위한 한시적 이자동결 제도는 두 가지의 즉각적인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이자가 동결된 기간 동안 청년들은 원금을 완전 변제하여 채무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출산을 실행할 수 있게 되거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대폭 완화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면서 출산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까지는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빚을 계속 전화가야 하는 구조였다면 이젠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예정해 줌으로써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청년 포기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청년들은 본 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요건에 충족되어 혜택을 받는 동안 취업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선택지들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고무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출산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부채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의 짐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조차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남은 빚은 그들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출산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겐 출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수많은 비용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금 상환을 위한 한시적 이자동결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원금 우선 상환을 위한 한시적 이자동결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더 이상 빚이 아닌 빚속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증금 면제 제도 및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새날 청년주택연구위원장 나경혜입니다. 이자동결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부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과 출산을 하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집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거 마련은 현재 청년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평균 월 소득은 2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은 2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약 67년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야 겨우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마련조차도 힘든 현실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빛좋은 개살구 정책이다 즉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제안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 전액 면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LH 전세임대 주택 제도를 수정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전액 면제 제도는 기본 계약기간 총 4년으로 월세 형태의 2년 후 기존의 제도와 동일한 전세 형태의 후기 인연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기존 제도와 동일한 내용의 후기 인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기 인연은 기존의 LH 전세임대 주택 제도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주택공사는 임차인에게 최대 8,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임차인은 원하는 전세 주택 가격에서 이 지원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 차익을 충당하고 이후 전세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후기 2년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이제 전기 2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2년이 월세 형태인 이유는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들은 경제 불안과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는 월세 형태의 계약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월세 형태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해 준다면 기존 전세 임대 주택 제도보다 임대인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주택 공급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전세가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초기 2년간 이 2억의 현재 평균 연금리보다 높은 5%의 금리를 적용시킨 금액, 즉 2천만 원을 24개월로 분할하여 월세 형태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서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제도에서는 8,500만 원으로 한 가구를 지원했지만 이 제도에서는 같은 금액대로 네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더 많은 신혼 부부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2년 동안에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후기 2년에 충당해야 할 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할 수 있어 후기 2년에 충당할 때 훨씬 부담을 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에서는 구할 수 있는 주택의 보증금 한도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매우 시세와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2억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2억인 전세주택의 경우 출산을 고려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질을 가진, 가진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고려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시세에 맞게 유동적으로 총 전세금 한도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릴 두 번째 제도는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 국민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제도와는 달리 대상자를 신혼부부만으로 한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제도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적다면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구임대주택 제도에 영구임대주택의 아,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거단지를 확보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녀를 계획할 수 있는 영구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주거단지에 적용되어 있는 현 건축법인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시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현 건축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세대수가 330가구에서 550가구로 증가하고 기존 가구별 월 임대료를 5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3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신혼 부부가 더 저렴한 월세 가격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전국 300 시군구에 한 부지씩만 도입한다 하더라도 16만 5천 가구에 주거 지원을 할수 있게 되고 한 가구당 두 명씩의 아이를 낳는다 해도 33만 명의 자녀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용도 변경을 한다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보될 것입니다. 출산의 전제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제도와 보증금 전액면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조들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해 희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 신혼 부부들은 더 이상 주거 마련 문제로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필수 육아용품 지원 바우처 제도, 즉 육아 행복 카드에 관한 정책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의 육아용품 비용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함께 여느 새날 황재연입니다. 부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청년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아직 많습니다. 바로 육아입니다. 월평균 107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는 사회 초년생의 청년들에게 상당한 고통입니다. 특히 비용의 다수가 육아용품이기 때문에 육아용품의 비용 절감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유치원 납입금과 부육시설 이용률의 물가 지수는 2011년에 비해 2012년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누리과정 시행으로 육아서비스 비용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육아용품 물가 지수 증가율 그래프를 보시면 육아용품 비용의 상승으로 전체 육아 비용은 지자리 거름을 반복하였습니다. 2016년 초 육아 물가지수 증가율은 3.6%로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의 6.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아 서비스를 향한 지원만이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의 지원 정책도 허술합니다. 수익 계층도 제한적이고 지원 금액은 평균 지출 비용보다도 낮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09년 정부는 대표적인 소비자인 기저귀와 분유에 한해 부가세를 면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세는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기에 정부에서도 세금 감소액을 명확하게 추산하지 못하고 있고 면세의 대상인 기업의 육아용품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면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정책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2015년 10월부터 도입하고 있는 육아 바우처 제도의 분유와 기저귀 지원 금액은 월평균 구입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할당한 예산 또한 62억 원으로 누리과정의 예산이 4조 원에 비해 매우 초라합니다. 지금과 같은 육아 비용에 관한 근시한적인 정책에는 많은 허점들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육아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청년 가구에게 육아 필수 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필수 육아 용품 바우처 제도의 세부 사항과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가구가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집계 범위를 만 20세에서 35세의 육아가정으로 변경하고 소위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가구로 높이려 합니다. 대신 일부 가구에는 가구 부담금을 부여하려 합니다. 둘째, 육아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소비재와 출산 초기에 지출이 많은 내구재 제품을 구분하여 개별적인 바우처 적용기간을 실시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지원금 설정으로 물가의 변동 상황에 맞추어 지원금액을 측정해 비용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가 바우처 정책의 기대 효과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이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다면 전면적인 유가 비용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소비되는 유아용품들을 육가행복카드 바우처 정책의 지원 항목에 포함시켜주어 발달 시기에 따른 용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육가행복카드 바우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품목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의, 예산의 확보 방안으로 출산, 누가 보육 관련 목적세 항목 추가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과세보다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의 일정 퍼센트를 조정하여 출산보육세에 할당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교육세에 주라는 수를 확보하면 유가행복카드 바우처 사업에 바로 집계되는 예산이 편성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욱 안정적으로 유가행복카드 바우처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 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주가용품 비용의 문제 해결 역시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필수 주가용품 비용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주가행복카드 바우처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가행복카드 바우처 정책은 육아용품의 소비자인 청년들의 비용 문제를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동네 공동체를 이용한 선택적 공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책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새날 청년 보육 정책 연구위원장 김동환입니다. 오늘 저는 동네 공동체를 통한 선택적 공동 돌봄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출산과 직장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2016년 기준 1.17명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현재 추세라면 더 하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부부들은 청년 부채, 청년 주택, 육아용품 정책이 구비되면 아이를 출산할까요? 아닙니다. 청년들은 아이를 낳더라도 키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직장을 다니면서 원활하게 아이를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맞벌이를 해야만 합니다. 이 표에서 볼수 있듯, 2016년 기준 외벌이 가구의 가계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맞벌이 부부의 가계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 비해 양육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양육을 위해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청춘들은 이렇게 돈과 출산에 엉켜버린 칠시탈의 속에서 진태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책으로는 영유아 가구지원정책인 영유아 보육원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 매해마다 보육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첫해인 2012년에만 양육비가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이 그저 재정적 지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어린이집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넘어 여러 추가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결국 양육비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양육지원이 전 영영층으로 확대된 2013년 이후 양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가정의 양육비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보육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외부인과, 또 아이 둘만이 함께 있게 되어, 청년 부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 아이를 키워줘야 합니다. 보다 신뢰성 있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두터운 국가적 보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가의 영속성과 청년의 행복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동네 공동체별 선택적 공동돌봄 서비스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동네의 공동체를 통한 선택적 공동돌봄서비스란 대한민국 전국 읍면동 행정구역을 각각 동네별 공동돌봄서비스구역으로 획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육아를 행하는 보육정책입니다. 이제 키워드를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란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각각 물리적 권역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동네를 물리적 권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동네가 그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경계를 지닌 공동체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공동유가가 이루어집니다. 정책실에게 조직도는 이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동돌봄센터와 그 밑에 동네 돌봄 공동체를 둡니다. 이러한 일원화된 조직 체계를 통해서 국가 예산의 누수를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보육정책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정책 대상은 0에서 3세의 영유아를 가진 19세에서 35세의 청년 가정으로 합니다. 동네 돌봄 공동체는 아이를 낳은 청년 가정, 동네 보육 교사 및 전문 보육 교사를 구성하며 선택한 부지 내에서 공동 요가를 다각적으로 해 나가는 조직체입니다. 둘째, 선택은 부지 선택, 보육 교사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선 아이를 양육할 부지 선택은 각 동네 돌봄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동네 종교 시설과 현재 공실이 늘고 있는 초등학교 시설, 구성원의 가정 등을 유연하게 부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 교사 선정의 경우, 청년 부모는 권역별 동네 전문 보육교사를 선택합니다. 부모는 보육교사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짧은 소개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직접 보육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청년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를 직접 고른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전의 정책들보다 청년 부부에게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돌봄서비스를 위해서 국가는 함께 보육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여 청년 영유아 가정의 공동돌봄서비스 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권역설정 및 보육교사 선정, 위탁시간 선정 등 청년 가정의 선택이 보육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합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정책인 아이돌봄이서비스 예산, 가정양육수당 예산 그리고 목적세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전문 보육교사와 동네 보육교사를 충원하는 예산 및 운영 비용까지 총 1,500여 원의 예산이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787억 원, 그리고 가정 양육수단 예산 500억 원, 목적세 213억 원을 추가하면 동네 공동체를 통한 선택적 공동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인 보육정책 예산을 통해 증세없는 보육정책이 가능해집니다. 동네 공동체별 선택적 공동돌봄 서비스는 함께 하는 행복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키워주고 우리 모두 보육에 관심을 가져감으로서 함께 행복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동네 공동체별 선택적 공동돌봄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피땀어린 노력으로 얻은 직장과 사랑으로 얻은 아이 모두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비단 청년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더불어 사는 삶과또 함께 함께 가치를 나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믿으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청년 토론 패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놓여진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 그 해결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이 정책들이 실현되는 세상을 꿈꿔보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새날 회원 분들을 비롯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녀 세대인 저희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셨는지요? 앞서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린 공감, 그 공감이란 단어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셨는지요? 저희의 정책은 그 순서도 방법도 바뀌면 안 되는 일란성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네 개의 각각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정책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청년을 등장시키겠습니다. 이 청년은 꿈이 많고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본인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방금 말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년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저였고, 우리 새날 청년들이었고, 이제는 여기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이며, 그리고 여기 회원 여러분들의 자녀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